권상우, 등촌동 280억원 건물 매입. 700억대 건물주. 배우 권상우가 서울 등촌동의 280억원 건물주가 됐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권상우는 지난 5월 1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건물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280억원에 매입해 지난 6월 29일 잔금을 치렀다. 대지면적 1,707.8제곱미터, 연면적 12,556.21제곱미터 3,798. 25평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인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40억원을 대출받았다. 권상우의 건물은 9호선 증미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증금 19억원에 월세 1억 4천만원 정도여서 6%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자랑한다. 빌딩 전문 중개법인 주식회사 밀사남의 박원서 팀장은 권상우가 이번에 매입한 등촌동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6% 이상 나와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건물 주변에 풍부한 배후 세대를 갖고 있다면서 얼마 전 배우 이병헌이 가족법인으로 선유도역 인근에 260억원의 빌딩을 매입한 것과 비슷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상우는 지난 2008년 배우 손태영과 결혼한 이후 부동산 재테크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해왔다. 분당, 청담동, 성수동의 건물 3채를 보유한 약 430억원 규모의 건물주로 이번에 매입한 등촌동 건물까지 합치면 710억원대의 연예계 건물 부자가 됐다. 2013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토지 매입부터 시공, 설계까지 직접 참여해 아들 루키의 이름과 어머니의 생일을 합친 건물 ROKIN 1129를 완공하며 연예계 건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인 2014년 집가 상승이 이어지는 청담동의 상가 건물을 사서 아내 손태영에게 선물했다. 2015년 4월에는 최근 고급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성수동의 대지 946제곱미터, 연면적 58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공장을 8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호주 골드코스트의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고급 펜트하우스 한 채를 구입하기도 했다. 권상우는 성동일과 함께 출연한 시리즈 영화 탐정 리턴즈가 쟁쟁한 신작들의 개봉 속에서도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스크린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개봉한 탐정 리턴즈는 손익 분기점인 180만을 돌파한 건 물론 누적 관객 수 296만 7,497명을 기록하며 전작 탐정 더 비기닝의 흥행 성적을 뛰어넘었다. 올 들어 지난 4월 종영한 KBS2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에 이어 탐정 리턴즈의 개봉으로 안방과 스크린에서 활약을 이어왔다. 2001년 MBC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데뷔한 이래 한류 스타로 이름을 날렸고 결혼 후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